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박혜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팁으로는 쿠션으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표현할 때 평소에 광이 난 매트한 것보다는 좀 촉촉하고 광이 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촉촉한데 번들번들 거리지가 않고 보송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T존에는 좀 더 한 톤 밝은 베이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포인트로 좀 볼륨을 살리고 싶다, 느낌을, 윤곽을 살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쿠션의 장점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펴발라주면 스며들더라고요. 지금도 처음보다는 되게 자연스럽죠. 처음보다 되게 여기만 딱 살아난 느낌이고 실수를 보는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해주고 광대 이렇게 살짝 지금 이렇게 딱 괜찮죠? 눈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뷰러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아이라인은 오늘은 생략을 해볼 거예요. 지그시 해가지고 가운데 한번 이 뷰러가 되게 컬링도 잘 되고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되게 마스카라는 끝부분만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오! 이게 되게 보이시네? 되게 이 끝에만 했는데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틴트 제품 같은 걸 한 제품으로 블러셔나 립이나 뭐 섀도우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매트하진 않고 촉촉한데 약간 꾸덕한 느낌? 자, 그러면 이걸로 모든 메이크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볼터치를 이렇게 발라서 펴줍니다. 제가 원래 남들보다 블러셔를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많이 발랐어도 이렇게 계속 아까 쿠션처럼 펴발라주면 되거든요. 아, 시간이 없지? 맞아. 그래서 좀 여기도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진짜 간단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여기 립 제품이 있는데 요즘 풀립 바르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섞어서 발라볼게요. 풀립으로 일단 이걸로 전체적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쪽이 이렇게 간편하지만 되게 생각보다 뭔가 10분 안에 하고 나왔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 않나요? 바세린 같은 걸로 이렇게 제가 피부에 광을 내주는데 광 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광을 내주는데 손으로 이렇게 손등에 했고 바세린을 이렇게 녹여줍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해주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피부에 광도 줄 수 있고 뭔가 하이라이터 한 것 같은 효과도 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스몰 페이스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부족한 모습도 많았지만 그냥 아 얘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팁도 있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혜민이의 뷰티 크리에이터 도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